주인공의 이름을 정해주세요. 기본 이름 이자벨라. 당연히 기본 이름으로 가야겠죠? 이자벨라. 오프닝. 프레드리 교수님, 무슨 일인가요? 이자벨라, 과자다. 저는 과자가 아니에요. 그런 건 알고 있고, 지금 당장 과자를 준비해줘.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말해주시죠. 그 정도는 내 조수라면 알아차려줬으면 합니다만. 그보다 교수님, 당신은 왜 과자를 원하시는 거죠? 뭐 일단 얘기를 들어봐. 이자벨라, 지금 어제의 내 일과를 얘기해줄 수 있나? 아침에 일어나서 흙맛을 연구하고, 점심시간이 지나고 나서도 흙맛을 연구하고, 저녁부터 흙맛을 연구하고, 아침까지 흙맛을 연구하셨죠. 흙맛을 연구하는 교수인가봐. 바로 그거야. 아무리 내가 희대의 천재라고는 해도 지치긴 한다는 거지. 여기서 문제. 지쳤을 땐 뭘 하면 좋을지 알고 있나? 마음이 내킬 때까지 주무시는 게 어떨까요? 틀렸어. 지칠 땐 역시 단거를 먹어야 된다는 거지. 결국은 과자가 필요하단 얘기군요, 그게. 너에게는 집주인을 섬기라는 상냥함이 없는 건가? 너에게는 아직 어려울 수도 있겠군. 그렇게 침울해하지 마라. 침울해한 적 없었는데요. 그런가? 그거 참 다행이로군. 그럼 침울해하지 않는 이자벨라, 나에게 과자를 갖다 주렴. 결국 과자가 중요하구나. 과자. 세이브 되나요? 여기? 처음부터? 잘 되네? 달리기 같은 건 안 되고요? 끈끈이를 얻었다. 끈끈이? 뭐야 이거? 뭔가 가지고 있다. 끈끈이. 아, 끈끈이를 놓아가지고 일단 이걸 잡네. 뭔지는 모르겠는데. 코코아를 얻었다. 사라졌네. 맛있게 간단하게 간편한 트리플 초콜릿 편. 판 초콜릿에 생크림. 적당하게 모양을 다듬은 뒤 식히고, 식은 초콜릿을 손바닥 둥글게 만들고, 코코아를 뿌리자. 어레인지 할 땐 좋아하는 것을 넣어도 오케이? 좋아하는 거? 여기서 내가 뭘 해야 되죠? 나가야 되나? 어디로 가지? 부엌, 자신의 방, 역시 그만둔다. 아, 이렇게 이동을 하는구나. 자신의 방. 이자벨라에게 네가 좋아하는 그것을 사왔다. 사온 것을 어떻게 쓸지는 네 마음이지만 침대 밑에 서랍에 넣어두는 것을 그만뒀으면 한다. 나는 고양이를 키운 적이 없거든. 글 쓰는 걸 참 좋아하신다. 뭐지? 여기서 뭔가 재료를 찾아야 되나봐. 브래들리랑 이자벨라랑 뭔가 좀 되게 좋아하는 사이 같아. 조수와 조수긴 하지만. 그러고 보니 아래쪽 서랍에 검은 가루. 방금 카페에서 세이브 허락판을 올려드렸습니다. 쓸 수 있는 거겠지? 끝나고 깨주세요. 20데스 안에 깨면 5,000원 미션 걸게요. 풍선이 1,000원권 감사합니다. 근데 감사하지만 그거를 제가 컨트롤로 피하는 함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 미션을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왠지 아세요? 그거를 내가 컨트롤로 피할 수 있는 거라면 내가 하겠는데, 컨트롤이 아니라 죽잖아. 무조건 모르면. 하지만 처음 맡는 냄새가 아닌 것 같아. 금빛 액체를 얻었다. 아, 지금 오셨어요? 와우. 지금 오셨더라. 지금 오신 분에게 한 말씀 드리자면은 안타깝습니다. 한 시간 전에 왔어야지. 재료가 갖춰지면 여기서 만들도록 하자. 다음에 필요한 건 초콜릿이었지? 생크림, 판 초콜릿, 과자. 레전드였는데 1시간 전이 진짜. 불의 물? 콩을 얻었다. 이렇게 얻어서 교수한테 초콜릿을 얹어주고 마지막에 재료 있잖아요. 재료를 뭘 넣느냐에 따라서 엔딩이 달라질 것 같아. 그 엔딩 힌트에 그렇게 있긴 있었거든요. 엔딩이 3개인데 마지막에 팔로우 감사합니다. 좋아하는 거를 뭘 넣느냐에 따라서 엔딩이 달라진다고 하긴 했어요. 당긴다. 뭐지?
차갑다. 통! 물이 든 통을 얻었다. 설탕 조림 슬라이스를 얻었다. 아... 그 게임 엔딩 다른 거 있냐고요? 아니요? 없어요. 그게 끝이에요. 잠깐만. 그러면 이제 끝난 거 아니야? 아직도 할 게 남았나? 항아리 안에 생크림이 있었다. 어차피 태울 거니까 괜찮겠지. 세이브 할게요. 아마 여기서 요리를 해주면은 반응이 올 거야. 좋아하는 것을 넣어도 된다고 했던가? 뭘 넣을까? 설탕 절인 슬라이스 금빛 액체 검은 가루 만드는 걸 그만둔다. 엔딩 3개라고 그랬는데 딱 재료 3개죠? 다 찾았어요. 만들어보자. 만들었다. 트리플 초콜릿. 뭔가 표면이 까칠까칠한데? 교수님이 계신 곳을 가져가도록 하자. 벌써 끝? 모릅니다. 잠깐만. 과자는? 넌 참 솜씨가 좋아. 그럼 바로 먹어보도록 하지. 게임이 그 요리의 제왕이란 쭈꾸루 게임 있잖아요? 그거의 고퀄 버전인 것 같아. 겉보기에는 꽤 잘 만들었군. 그건 그렇고 왜 그렇게 떨어져서 서 있는 거지? 아, 아니요. 뭐 괜찮겠지. 잘 먹을게. 이건 맛있군. 100점이야. 그런가요? 그 반응은 뭐지? 그렇지만 당신은 맛이 없다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당연하지. 모처럼 만들어줬는데 불만을 얘기할 수가 없잖아. 봐요 역시. 혹시 입에 맞지 않더라도 남기지 않고 드실 거죠? 그래, 안 남길 거야. 하지만 맛있는 건 예의가 다르지. 나는 맛있는 음식이라면 누군가와 함께하고 싶거든. 여기로 와, 같이 먹도록 하자. 이자벨라, 무시하는 건 예의가 아니야. 네. 맛있지? 맛있네요. 입학신라 학교폭파 재밌어요. 그거 다시 보고 싶으신 분은 지금 유튜브에서는 다시 돌려보게 해보세요. 뒤로 돌리기 되거든요, 그거. 아마도 달콤한 걸 좋아하는 당신이 맛있다고 한다면 분명 그런 거겠죠. 나 지금 바꿨어요, 방제. 주체성이 떨어지는 감상이로구만. 죄송해요. 미안하게 됐어. 과자를 준비시킨 데에는 이유가 있지. 아니, 내가 먹고 싶어서 부탁한 건 사실이고, 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아니지. 맛있는 과자를 먹으면 너도 조금은 웃어주지 않을까 하고 기대했을 뿐이야. 이거 뭔가 내가 생각했던 거랑 뭔가 다른 쪽으로 흘러가는데? 공포나 그런 게 아니라 얘들끼리 사랑 알콩달콩하는 얘기 보는 게임인 것 같은데? 하지만 내가 쓴 소리를 한들 제대로 듣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어. 그래서 번거롭지만 이런 방법을 취한 거야. 바보 같다고 큰 소리 웃어도 상관없어. 천재인 나답지 않다고 꼴 사놨다고 해도 좋지. 네, 러브러브죠. 교수님은 당황하면 말수가 참 많아지시네요. 한심하다고 말하고 싶은 건가? 아니요. 교수님, 방금 그 표정은 제 표정이 뭔가 이상한가요? 방금 너는 분명히, 아니 그래, 그랬지. 너는 그렇게 웃는 사람이었지. 제가요? 그래, 아주 잠깐이었지만. 죄송해요, 어째서일까요? 딱히 교수님을 한심하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은데 말이죠. 사과하지 않아도 돼, 이자벨라. 사과하지 않아도 되니까 가끔씩 그렇게 웃어주렴. 최선을 다해볼게요. 네가 그렇게 웃어준다면 가끔은 꼴사나워지는 것도 나쁘지 않고. 그래도 이거는 너무 꼴사나운가? 꼴사나워 보여도 괜찮아요. 번거로운 소파에서 굴러떨어져도 교수님이랑 괜찮으니까요. 선생님들, 그만하지 않겠습니까? 이 게임을 하고 있는 저는 솔로인데 더 이상 이런 분위기 그만 만들지 않겠습니까? 오늘의 나는 정말로 봄이 안 사는구만. 엔딩, 오렌지 쇼콜라. 커플, 주거. 괜찮아, 다른 재료를 이제 섞으면은요 독이 있을 거야. 독이 있을 거야. 나 믿습니다, 제작자. 분명히 독이 있다. 독이 있거나 아니면 설사약을 발린 거 있다.
그래야 쯔꾸루 물 붙들이지. 그쵸? 금빛 액체. 이거는 근데 금빛 액체는 금가루 아니야? 금가루? 왜 그거 있잖아, 참치집 같은 데서 금가루 같은 거 발라가지고 하잖아요. 트리플 초콜릿. 이 냄새는, 그렇지, 느낌이 왔죠? 구독 감사합니다. 그래, 왜 그렇게 떨어져서 서 있는 거지? 아니에요, 뭐 괜찮겠지 뭐. 어떤가요? 교수님. 어? 교수님! 얕보지 마라. 설령 독을 탔다고 해도 나한테는 안 통한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알고 있고, 그저 천재인 나에게도 드물게 상성이 안 좋은 게 있는 것 뿐이지. 나는 술과는 무딘 적 인연이 없거든. 술을 잘 못 마시는 게 약점이군요. 쓰러졌구나. 죽진 않았구나 그래도. 그럼 어째서 술이 있는 건가요? 꽤 예전에 샀던 건데 처분해두려고 했던 거야. 눈앞이 어지럽군. 모르고 술을 넣어서 죄송해요. 네, 그 정체가 술이었네요. 침실까지 데려다 드릴게요. 됐어, 곧 나올 거니까. 그렇다기보다 지금 움직이는 건 여러모로 위험하지. 물. 설마 그 한 통 가득 들어있는 물을 말하는 건 아니겠지? 컵에 따라올게요. 아니, 그것보다도 이자벨라, 다들 잘하시네? 나는 저 금빛 액체가 무슨 술인지를 몰랐는데? 아, 이런 분위기를 피해서 내가 다른 재료를 탄 건데. 물은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저 네가 여기에 있어줬으면 좋겠어. 네가 없어지는 건 이제 싫으니까. 예?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걸로 됐어. 주정뱅이 헛소리라고 생각해줘. 엔딩이 비슷한 것 같은데요? 물은요? 필요하지만 지금은 됐어. 저로서는 숙취가 해결이 안 될 텐데요. 너는 참 차갑구마. 물보다요? 이자벨라, 농담이에요. 숙취가 해소될 때까지 여기 있을게요. 그러니까 화내지 마세요. 그래, 그렇게 해줘. 엔딩 위스키 쇼콜라. 나는 솔로인데 솔로 천국 커플지요. 괜찮아요, 선택지 하나가 남았어요. 님들이 원하는 엔딩 나올 거예요. 원하는 엔딩이 나올 거야. 검은 가루 봐봐, 검은 가루. 이거 석탄이야. 흑여 흑여 우지. 기다려 봅시다. 트리플 초콜릿. 가루는 뭘까? 그러게. 기대합니다. 겉보기엔 꽤 잘 만들었구만. 맛이 없나요? 나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감상을 말하자면 조금 씁쓸하지만 꽤나 맛있어. 그러고 보니 쓴 걸 안 좋아하셨죠? 싫어하지 않아. 커피도 마시잖아. 설탕이랑 우유가 잔뜩 들어간 그거 말하는 거죠? 머리를 쓰면 달달한 게 끌리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코코아인데. 그래, 너도 안또롭게 잠시 맛을 보여주도록 하지. 다른 뜻은 없고, 남이 들으면 오해할 얘기는 하지 말아줘. 이런 맛은 예전부터 네 취향이었잖아. 그런가요? 그래, 내가 못대로 그렇게 생각한 것 뿐이야. 교수님, 소매가 걸려서 엎어졌어요. 바로 정리할게요. 그런 건 내가 할게. 그것보다 다친 데는 없어? 코코아가. 아, 그래요? 뜨거웠지. 교수님, 새로운 코코아를. 분명 약품칸에 화산약이. 아니, 새로 조합할까? 교수님, 컵도 도자기는 위험한걸. 다음번에 목재로 살까? 브래들리 교수님, 왜 아프냐? 치리스, 아 이게 아닌데. 나도 아프다. 아프지 않아요. 교수님도 과보호가 참 심하네요. 당연하지, 너는 내 조수니까. 리마샵 아이언님 1000원 구원 감사합니다.
우리가 생각한 그 쭈꾸루의 비극적인 엔딩, 공포 쭈꾸루의 비극적인 엔딩 그런 건 없었어요? 만약에요? 제가 교수님의 초수가 아니었다면 걱정하지 않는 건가요? 오늘은 유단히 비뚤어진 질문을 하는구만. 그렇군. 예를 들어 네가 내 친구였다면 나는... 교수님, 그만두지. 가져가는 걸 싫어하니까. 죄송해요. 네가 사과할 필요는 없어. 자, 그럼 과보호가 심한 나는 새로운 약을 준비하도록 하지. 죄송하대도요. 여성향인 것 같네요, 심각하게. 네, 그러네요. 난 뭘 바란 거지? 이 타이틀에서? 게다가 색깔도 바뀌었네? 시크릿? 시크릿? 이거! 치리스님 화면에 풀스윙을 날리면 이 장면을 안 볼 수 있어요. 님이 내 모니터 사줄래요? 오마케구나 그냥. 나중에 방에 데려다줘야겠다. 아, 그렇게 하고 지금 얘가 방에 쓰러져 자고 있군요. 넣어도 엔딩은 사랑으로 끝난다. 그렇죠. 이런 엔딩은 주인공 가까이에서 보면 희극, 하지만 멀리서 시청자들끼리 보면 비극. 그렇지. 접어주 신문이 왜 여기 있지? 읽는다. 천재의 광기, 흙마술의 힘을 기울이나? 우리나라에 있어 마술연구의 1인자인 브래들리 고트씨가 흙마술연구에 몰두하고 있다는 사실이 관계자를 통한 취재로 명확해졌다. 그는 국립마술연구소에서 퇴직한 후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을 목표로 자신의 저택에서 연구에 전념하고 있다고 한다. 세간에서는 인재를 잃었다는 낙당의 목소리와 함께 하루빨리 브래들리씨가 연구자로 복귀하길 바라고 있다. 불태워! 독살의 역사. 이슈타르 명계관님. 아니, 독살의 역사 있잖아, 이거. 독살의 역사. 이거 제작자도 써놨네, 독살. 뭐 독살 같은 거 염두에 두고 지금 이런 거 해놓은 거네. 오디세우스와 예언자. 오르페우스의 하프. 모르겠다.